BBC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고 새로운 드라큘라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BBC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그 외 지역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네요. 근데 드라큘라 소설이 1897년에 발표된 이후에 영화와 TV 시리즈로만 560여 편이 넘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감을 조성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BBC 마케팅이 생각해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옥외 광고고 영어로는 OOH, Out of Home이라고 부르죠. 일단 어떤 옥외 광고였는지 함께 보시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낮에는 말뚝과 피만 있는 이런 광고판이죠. 근데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고 그림자가 생깁니다. 말뚝의 그림자가 정교한 드라큘라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 뱀파이어를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말뚝이 담긴 유리관도 센스있게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옥외 광고는 현지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옥외 광고는 사실 현존하는 광고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의 소비자들에게만 노출되는 단점이 있죠. 이런 단점들 때문에 항상 전통적인 4대 매체, 신문, 잡지, 라디오, TV 광고의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이런 옥외 광고가 다시 뜨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미래의 옥외 광고가 유행할 것을 예측한 듯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리들리 스콧의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건물 전체를 뒤덮은 옥외 광고 전광판들이 있는데 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 리메이크 작품에도 여전히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중요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최근 옥외 광고를 선도한 것은 바로 애플인데 에어팟 프로의 마케팅에 활용했어요. 그 출시에 맞춰 대형 댄서 이미지들을 제작하고 총 31개 이미지에 사이즈는 10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주요 애플 스토어 및 명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애플은 이걸 전략적으로 공개했는데 에어팟 프로 공개 전에는 댄서만 있고 에어팟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궁금증을 유발해 놓고 에어팟 프로가 공개된 다음 날 바로 제품과 로고를 붙여서 공개한 거죠. 이거는 애플이 아니면 생각도 실행도 못할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의 수준을 한 단계에서 높인 브랜드가 코카콜라입니다. 2017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3D 로보틱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1700여 개 LED 큐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크기는 건물 6층 높이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큐브가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높이가 변할 수 있다고 해요. 뭐 파도치는 효과도 가능하고. 코카콜라는 그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포스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로고를 칠레 사막에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 광고를 활용할 줄 아는 거죠. 저는 옥외 광고가 부활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규모감과 전파성입니다. 이 모니터로 보는 거와 달리 현장에서 느껴지는 규모감이 엄청나고 또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 각지로도 전파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TV 광고보다 이 옥외 광고가 훨씬 싸요. 그래서 부활한 것 같습니다.